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데이터에 나타난 신제품, 그렇죠? 새로운 그 제품을 출시했을 때 실패 현상과 프랜차이즈 도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 랩, 빅, 로컬, 빅, 펄스는 빅데이터로 미래 이슈를 탐지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 출시 때왜 실패하는지 그 현상과 그것을 대구라는 도시와 연결해서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제가 자주 듣고 있는 KBS 대구 생생 매거진 오늘의 우리 박명지 아나운서가 도시 읽어주는 남자 건상구님이라고 하는 초대 손님을 모셔가지고 대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 박명지 아나운서도 참 좋아하고 우리 건상구님도 여기 포스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저하고 예전에 토크쇼를 같이 했었어요. 열린 모임 왁자지껄 해서 기분 좋은 도전 변화의 바람이 분다 해서 아날로그 근대 역사와 디지털 빅데이터의 만남 해서 이제 저하고 2015년도에 토크쇼를 같이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상당히 궁금해서 이제 듣고 있었죠. 건상구님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프랜차이즈가 대구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프랜차이즈가 대구에서 성공하는 이유들. 예컨대 대구는 사실 대형마트, 홈플러스, 그죠? 홈플러스가 최초로 입점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칠성동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구에 오히려 이런 보수적인 성향, 대구가 보수의 중심,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대구의 어떤 보수적인 이런 성향이 제품 선택에 상당히 신중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대구가 사실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어렵다라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수적인데. 그래서 이런 보수적 성향이 있는 대구에서 성공을 하면 오히려 서울에 가면 대박이 난다. 왜그 힘든 대구에서도 성공했는데 다른 데 가서면 당연히 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뭐 치킨 우리 여러 프랜차이즈 대구에 성공한 사례 있죠. 최근에는 상장까지 해놓은 교촌, 그렇죠? 교촌도 대구에서 시작했고요. 피자, 하덕 피자 이런 여러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상구님은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골목 상권을 또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더줄수 있다.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면 골목 상권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골목 상권 혹은 도시 전체의 어떤 그렇죠? 상권을 높이는데 생기를 불러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그 시사점을 또한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컨대 근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 대구가 우리 근대 특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구는 보부상이 겼지만 조선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대구는 원래 이렇게 상공인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죠. 근데 대구시에서는 혹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혹은 그래서 우리 공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대기업 유치하면 좋고 공단이 많아져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나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방의 공단들의 기업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상단, 그렇죠? 상업단지 육성에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치맥 페스티벌 집행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치맥노미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을 했었죠. 치맥노미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칼럼도 쓰고 해서 여기 하이퍼링크를 해놨는데요. 결국은 대구가 이런 유통과, 그렇죠? 우리 먹자 골목, 이런 먹자 노믹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책 초점이 공단에서 유통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매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 건상구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구가 이제는 공단도 중요하지만 상단 육성에 나서고 우리가 유통업을 통해 가지고 작은 그렇죠 먹자 골목들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구매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또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상구님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비자들은 인기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확실한 요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그렇죠, 충격적인 이러한 뉴스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실패의 합인자, 선구자, 실패의 선도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로운 어떤 사실을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혁신적인 도시들, 개방적인 도시들, 이런 도시들의 소비자들이 오히려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제품의 성공 요인을 오히려 교란시키기 때문에 대구와 같은 보수적인 도시에서 신제품이 성공하면 훨씬 더, 그렇죠? 제품의 향후 지속적인 성공 여부를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 이야기는 제가 이제 대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소비자들은 인기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확실한 요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했는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해서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그렇죠,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여기 보면 임팩트 팩터 4.616 나옵니다. 5년간 임팩트 팩터 6.54가 나오죠. 이 정도 점수라면 우리가 문과 쪽에, 그렇죠, 문과 쪽에 학술지, 국제 학술지 중에서는 탑 오브 탑입니다. 탑 오브 탑. 문과 쪽에 학술지 중에서는 우리가 임팩트 팩터 영향력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만 넘어도, 그렇죠, 학술지가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우리가 한뭐좀 된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616은 우리가 탑 오브 탑이죠. 여기서 알트 매트릭도 98이라는 것은 소셜 미디어라든가 뉴스라든가 여러 강의 자료에서 이 정도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논문은 노스웨스턴 대학,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켈로그 스쿨이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MBA 마케팅 스쿨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교수들이 이 논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의 Harbingers of Failure라고 하는 논문이 2015년도에 이제 선보였는데 이 논문의 그 내용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논문의 내용을 한번 꼭 열심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Harbingers of Failure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년 동안 소비자 상품을 판매하는 그 체인점 마트, 그렇죠? 우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B2C입니다.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B2C에서 약 12만 8천 명의 고객이 결제를 하는, 그렇죠? 1천만 건 이상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런 그 신용카드 데이터도 최근에 빅데이터로서 아주 중요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소비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러한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 거래 데이터를 그 자체를 또한 판매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었냐면 1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상점에서 자주 쇼핑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표본했어. 무작위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편견이라든가, 그렇죠? 어떠한 특정한 뭐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남성,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표집한 것이 아니다. 표본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무작위로 표본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그러면 해당 제품의 판매 성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신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해당 제품에 어떠한 성공을 미쳤는지, 또한 특정한 그래서 특성을 정말 지닌 고객 그룹, 예컨대 남성, 여성, 혹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경제적 형편이 높은 사람, 그렇죠? 특정 지역에 산다든가 이런 특정한 특성, 우리가 이런 것을 인구 사회학적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SES라고 얘기하죠. 약자로 SES. 인구 사회학적 속성은 어떤 특정한 특성을 지닌 고객 그룹과 신제품 간에 어떤 판매가 규칙적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 품목이 그렇죠 얼마나 지속적으로 팔렸는지 그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하빈조 펠러에서 수집한 빅데이터였습니다. 하빈조 펠러 이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논문에서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찾아보니 당신은 실패를 선도하는 소비자 이렇게 내가 이제 헤드라인을 했는데요. 당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렇죠? 이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선도하는 소비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빈조 페일러라고 하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팀이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제품 성공의 전통적 지표가 뭐냐? 초기 판매량이죠. 초기에 이 신제품이 많이 판명되면 우리 아 이것이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투자도 계속 많이 하고 제품도 많이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리 어댑터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죠? 초기 판매량에만 너무나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이 초기 판매를 주도했는 이 얼리 어댑터층이 누구인지 그 계층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판매량 좋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 얼리 어댑터, 다시 초기 판매를 주도한 이 계층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층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빈조 펠러 노스웨스턴 대학팀은 거래,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만 정말로 놀라운 상황에 이제 반했어요. 놀랍게도 이 초기 판매에 성공했는 이 신제품들이 최대 3년 정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그 초기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인기 없는 종목이다 혹은 인기 없는 품목이다라고 얘기하는 틈새 제품들이 있어요. 이 틈새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집단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더라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행동이 매우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에서 성공한 신제품을 성공의 우리가 신호로 파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장에 전면 배치한다든가 혹은 투자를 더 많이 한다든가 하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위험해질까요? 하빈조 펠러 논문에서는 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팀에서는 시장에 실패를 주는 그와 같은 선도 집단, 얼리 어댑터 집단을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마트에서 그렇죠? 인기 있는 신제품만을 이제 구매했는 사람들만을 처음에는 조사했죠. 그래서 처음에서 조사해보니 이 집단에서 인기 있는 신제품들 가운데 40%만, 그렇죠? 40%가 만 3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30%만 3년 동안. 40%만 3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신제품이. 조기 판매를 주도한 선도자가 누구이며, 그래서 왜 이런 소비를 했는지 알고 있었으면 수익 손실을 방지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연구팀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특정한 체인점 마트의 고객 기반에서 발견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특정 마트에서만 이것을 찾았구나. 그래서 이것은 일반화하기 힘들구나. 이런 것을 뭡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더큰 데이터 센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분석 회사인 IRI가 수집한 모든 주요 미국의 식료품과 마켓 등에서 육년 기록들을 분석을 한 거야. 처음에는 특정한 체인 마트 하나만 했었는데요. 이 실패의 선구자들이 주도한 기분 좋은, 그렇죠, 초기 판매. 이 실패한 선구자들이 주도해서 초기 판매가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기분 좋은 초기 판매는 제품의 파멸을 오히려 예고를 했어요. 왜? 결국은 가운데 이 초기 판매량에 성공한 이 제품 가운데 40%만 3년만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60%는 3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제품 유형도 식품에만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과 미용 같은 다른 품목에서도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죠. 충격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초기에 그렇죠? 판매에 성공한 실패한 초기에 판매에 성공한 제품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을까요? 그 다음에 왜그 사람들은 비인기 종목에 그러한 틈새 종목을 구매하는 집단들하고 프로파일이 유사했을까요? 그 실패의 선구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빈조 페일러 논문에서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성을 프로파일링 해보니 다른 고객보다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많고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가족 구성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제품들을 한번 구매하는 테스트 구매가 많은 거죠. 부유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제품 이외에도 다른 제품들을 다양하게 사볼 수 있는 것이죠.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실험 정신이 높죠. 실험 정신이 높으니까 이노베이션 혁신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게 좀 새로운 것 틈에 한번 먼저 사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엔 소비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신중한 소비를 덜하게 되는 것이죠. 보수적인 소비자보다. 그렇죠? 이러한 요인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인기 없는 품목,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인기 없는 그런 마트에서 뭡니까? 아, 이 물건은 잘안 팔리지만은 꾸준히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마진이 소위 별로 안 나오지만은 꾸준히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뭡니까? 전시해놓은 그런 종목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할때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패의 선구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빙조 페일러에서 그 하빙조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혁신의, 그렇죠, 선도자이고, 이런 early adopter들이 초기에 구매한 것이지,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고객보다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많고,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이 오히려 신제품의 초기 판매량을 가장 혹은 가대, 흔히 착시 현상을 갖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빙조 페일러 논문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보수의 심장, 보수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구와 같은 이런 보수적인 도시에서 우리가 인기가 있었던 제품들은 오히려, 그렇죠, 훨씬 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수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은 어떤 내가 한번 시험상으로 했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제품이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의 선구자 누구입니까? 하빙조 페일러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2010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뭐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미디어 인터뷰와 제가 특강하고 있는 내용들, 그렇죠? 혹은 최근에 뭐 저희 개인사, 우리 딸도 사진 올리고 했는데, 코로나와 함께 우리 비대면 강의가 많아지면서, 혹은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도 제 유튜브를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브이로그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박한우였습니다.